125쪽에 2번. 뭐에 대한 얘기다? 특정 시간에. 특정 시간에. 특정 시간에 모든 불빛을 끄라는 명령을 내리고 발사 안에서 촛불을 교정, 장부가 다음과 그대로 처형되게 했다. 야, 이거 너무 단호한 거 아니야? 응? 전쟁터에서, 불다 끄라. 몇 시에는 불다 꺼라. 이렇게 왕이 명령을 내렸는데, 어떤 사람이 막사 안에서 촛불을 조그맣게 켜놓고 자기 와이프한테 편지를 쓰고 있었어. 명령을 어긴 거잖아. 왕이 이제 다음날 찾아와가지고 편지 마저 써라. 난 내일 죽는다고. 그리고 죽였어요. 전쟁터에서는 그런 일이 가능할 수 있죠. 조금이라도 예외,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잘못하면은 진짜 군기가 흔들릴 수가 있잖아요. 너무 좀 참혹하긴 하네요. 자, 가봅시다. On a campaign in Silesia, Friedrich King of Prussia. 자, 프러시아의 왕인, 프러시아의 왕인 프리디히, 프리데릭이라고 하는 왕이 실레지아에 오는 캠페인, 이 캠페인이라고 하는 게 전투를 얘기하는 겁니다. 군사작전. 됐죠? 어떤 군사작전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gave orders one day, 어느 날, 대니하를 명령했다 이거죠. 대니하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어떤 명령이냐? All fires and lights. 모든 불. 여기서 fire는 모닥불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light, 등불. 모든 모닥불과 등불들이 were to be extinguished. 꺼져야 한다. In his camp. 그의 군대가 주둔하고 있는 주둔지에서 by a certain hour. 어떤 시간까지는, 이런 말이죠. 어떤 시간까지는 모든 모닥불, 막사, 뭐, 여기저기에 있는 모든 등불, 완전히 다, 불이 꺼져야 된다. 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To make certain that, 대디하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 또 을들 자리에 완전한 문장을 대시 이어주고 있죠. 이거 하나만 제대로 구별할 수 있어도 대니하의 문장을 하나의 단위로 이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뭐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의 명령이 was obeyed, 복종되어지는 걸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그의 명령이 확실하게 준수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지. 왕그 자신이 went to the rounds, 순찰을 갔어요. went to the rounds가 순찰을 돌다 이런 뜻입니다. 자, 내가 명령한 대로 그렇게 불다 껐나 안 껐나를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순찰을 돌았는데요. Passing by the tent of a certain captain. 어떤 대위, 이름은, Zoton입니다. Zoton. Zoton이라고 하는 어떤 대위의 텐트 옆을 지나갈 때, he noticed, 그가 알아차렸어요. Glimmer of a candle. 어떤 촛불의 희미한 불빛을 알아차렸어요. 그리고 upon ing, 뭐뭐 하자마자가 upon ing입니다. 그냥 on ing 써도 괜찮습니다. 자, 뭐 하자마자 upon entering, 그 막사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found, 발견했어요. A가 B하고 있는 걸 발견하다. 아까도 find AB 그렇게 우리 해석했었지요. 뭐를 발견했다고요? 그 장교가 sealing a letter to his wife, 그의 부인에게 보내는 편지를 씰링, 밀봉하고 있는 걸 발견한 거야. 밀봉하고 있는 거를. 자, 프리드리크 대왕이 demanded, 다그쳤대요. To know, 알기 위해서 다그쳤대. 뭐를 알기 위해서? 거기는 that이 아니라 what이 나왔어야 되는 거죠. 이 저턴이라는 사람이 생각한 것. 저턴이 생각할 때, he was doing, 그가 하고 있었다. 뭐를 하고 있었다가 안 나왔잖아요. 선행사도 없잖아요, 근데.
그래서 저천의 생각에, 대위 생각에는 자네가 뭘 하고 있었다고 생각하는가? 자네 생각이 뭐였어? 이걸 알기 위해서 다그쳤다는 거야. Didn't he know the orders? 그가 명령을 알지 못했던 것인가? 자, 그 캡틴, 대위가 through himself, 자기 자신의 몸을 던졌어요. 어디에? At the king's feet, 왕의 발 아래에 몸을 던졌어요. 왜냐하면 he was unable to deny or excuse his disobedience. 뭐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가 부인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왕의 명령을 못 들었다. 이걸 부인할 수도 없고 자기의 불복종에 대해서 excuse, 용서를 구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왕의 무릎 앞에 자기 몸을 던진 거죠. 자, 프리드리크 대왕이 instructed him, 그에게 지시했어요. 뭐 하라고? Sit down and add a postscript to the letter. 자, and 앞에 sit down과 and 뒤에 add가 병렬로 쓰인 거죠. 자, 왕이 뭐라고 지시했냐면 전에 앉아. 그리고 덧붙이게. 뭘 덧붙여요? Postscript, 추신. 편지 다 쓴 다음에 그 뒤에다가 몇 마디 덧붙이는 걸 추신이라고 하죠. 그 추신을 to the letter, 그 편지에게, 부인에게 보낼 편지에게 더하라고 지시했어요. Grammatical which, 그리고 그 추신의 내용을 프리데릭 대왕 자신이 dictated 말로 설명해 주었어요. 우리 받아쓰기 할 때 dictation이라고 하잖아요. 말로 하는 거, dictation은 받아쓰기. Dictate는 이제 말을 구술하다, 말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자, 왕이 추신 내용을 이렇게 쓰라고 이제 말해준 거죠. Tomorrow, 내일, I shall perish. 나는 죽게 될 것이요. On the scaffold, 처형대에서. 이렇게 왕이 쓰라는 대로 썼어요. Zeton이 wrote what he was told. 의지동 나왔죠? 그가 들은 것을 썼어요. 그리고 was duly, duly는 예상대로, 예상대로 excused, 처형되어 졌습니다. In the following day, 그 다음 날. 아, 정말 프로시아의 왕 프리드리히 대왕의, 프리드리크 대왕의 진짜 단호한 모습에 대한 거죠. 이해됐지요? 가끔은 이런 단호함이 필요할 때가 있기는 합니다. 특히 전시 상황은 아주 긴장감이 넘치기 때문에 주의해야 되겠죠. 단호함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옛날에 김유신도 자기가 타고 다니던 말의 목을 베었다 뭐 이런 게 있잖아, 그렇죠? 약간 찐따 같은 짓 같은데 어쨌든 단호한 모습인 건 사실이지. 자기 결심을 흔들리게 하는 그런 거니까. 뭐 예수님도 그런 게 있었죠. 자기 제자 중에 한 사람, 특히 수제자인 베드로한테 사탄아 물러가라 막 이렇게 얘기하고, 뭐 자기를 위한다고 좋은 말을 하려고 한 건데 뭐 그런 생각하면 안 돼. 그건 사탄 생각이야. 굉장히 단호한 얘기를 한 거죠. 가끔 그런 단호한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잠깐만 쉬었다가 이제